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전 홍남기 부총리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6,5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요. 또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반도체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행정 명령을 예고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가 반사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는데요. 어떻게 보시나요, 전문가님? 반도체는 뭐 그렇지 않아도 전망이 워낙에 좋은데. 네, 뭐 제가 계속적으로 시황 얘기할 때 반도체를 빼놓지 않고 맞아요.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그 우리가 중장기로 좀 투자를 할 때 그 산업이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정책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좀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를 되잖아요. 근데 이렇게 정부적인 그런 지원, 뭐 펀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금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나 특히나 이제 바이든 관련된 뭐 이슈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공급망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미중 간의 관계에 따른 이 좀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좀 압박을 하기 위한 그리고 중국의 희토류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와 관련돼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쪽도 굉장히 좀 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공급적인 부분에서 수요가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국내 업체가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가뜩이나 이제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삼성전자를 일단 필두로 굉장히 투자가 적극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 안 그래도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DRAM 현물 가격도 높아지고 있고 그 업황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 이제 불이 굉장히 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시점에 좀 기름 까지 부어진 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산업이나 업황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사실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뭐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좀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방향성을 좀 잡게 되는 그런 계기로도 좀 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일단 본업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뭐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쪽까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수요도 들어오고 있고 그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간단하게 종목만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. 하이닉스 잘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사실 좀 지지부진하잖아요. 네. 그 많은 분들이 동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앞으로 전망하세요? 사실 저는 뭐 삼성전자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. 이제 하이닉스랑 좀 차이가 나는 거는 네.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횡보하다가 이미 조금 더 이제 탄력이 좀 붙고 네.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차트적으로 본다라면 좀 이제 60일선 테스트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. 일단 뭐 메모리 반대쪽 쪽으로 조금 더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괜히 대장은 아닙니다.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주들이 또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조금 느리게 움직일 뿐 어차피 방향성은 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당연히 삼성전자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 평선 테스트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정 박살런 라인만 좀 돌파가 되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차분히 천천히 좀 분할 매수 충분히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삼성전자 지금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수는 가능하겠다. 시간이 문제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할게요. 배터리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난해부터 상승장을 주도해왔던 이 K배터리주도 요즘 통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정말 배터리주는 또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대로 지금 2차전지 주 끝난 건가 뭔가 좀 싶을 것 같거든요.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? 사실 저는 끝났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은 제가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친환경을 얘기를 드리는데 네. 친환경에 이제 다섯 개의 섹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잘 움직였던 게 전기차 그렇죠. 쪽이거든요. 그다음에 해상풍력 쪽이고요. 근데 전기차로 간다면 2차전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뭐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친환경차에 대한 움직임
부분들은 계속 가속화되면 가속화되지 사실 이게 멈추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좀 지수들이 좀 조정이 받고 박스권 흐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좀 피로도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있었죠. 뭐 중국 기업이 이제 공격적인 증설을 따라서 국내에 이런 이 캐파를 좀 뛰어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위협적인 좀 부분도 있고요. 또 이제 배터리 화재 관련된 이슈도 있고 이제 테슬라가 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으로 좀 약간 테마성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좀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물론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기는 했지만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온 이후부터는 조금은 조정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종목군들은 산업이나 이런 성장성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이제 기술 그런 좀 눌림목 매수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뭐 SDI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60일선 테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 지지 나온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면 여기 라인부터 75만 원 라인까지 단기 박스권이 좀 형성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다시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뭐 LG 화학 같은 경우는 60선이 좀 이탈이 됐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그 횡보 라인인 이제 81만 5천 원 라인 정도부터 한번 이제 1차적으로 분할 매수 접근해보는 걸 좀 보시고요.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120선 일단 지지 나오는 거 확인하고 다시 좀 분할로 1차 박스권으로 접근해보시는 거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삼성 SDI와 LG화학 가격 라인대를 잡아드렸습니다. 아직까지 2차 전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떨어지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셔서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전문가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